엄청 많네. 살아가셨다. 껄끄럽다. 시원하네. 면채젓, 설탕을 조금 넣어줍니다. 생굴 가서 불순물을 빼내겠습니다. 한번 데쳐서 고추장, 고운 고춧가루, 올리고당을 넣고 바글바글 끓여주세요. 살짝 넣어줍니다. 데쳐놓은 진미채를 넣습니다. 좀 잘라줍니다. 상추가, 이런 상추는 없지 지금. 된장, 액젓 조금. 이야. 배추 쪄야 되겠다. 밀가루 묻혀봐. 아, 맛있어요. 응? 요맘때 데쳐서 무쳐 먹어요. 조성간 된장, 조선간을 해볼까? 들기름, 마늘, 고춧가루 살짝. 손들. 가을에는 먹을 게 풍성하네. 고구마하고 밤밥. 너무 맛있겠어요, 새들이. 뭐가 다 붙어졌네. 청국장찌개입니다. 생채는 만들어 놓은 거. 너무 맛있겠다. 응? 응. 봐봐. 고추잎. 고추잎이 기가 막히다. 이거 어때? 맛있어요. 응? 너무 맛있어.
매콤하네. 나 매콤한 거 먹어야 되는데 내가. 고추잎. 고추잎 너무 맛있어. 제대로야. 밤하고 감. 고구마 맛있네. 근데 난 없으면 매운 거 먹었어. 나도. 당신 그 딸꾹질 하구나. 나 매운 거. 너 매운 거 뭐 딸꾹질 하네? 와. 삼도 사먹이 되고 먹기 너무 많네. 가을 밥상이 풍성합니다요. 배추님 한번 쌈싸 먹어볼래? 너 봐. 어? 너를 선선해가 먹어봐. 맛있어. 우선쌈. 아, 나 이렇게 해서 어머머 진짜 매운 거를 너무 강하게 먹었다. 양념장을 해서. 나 좀 끓는 게 좋아. 가만. 이렇게 해서 배추가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 어? 배추가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요. 야. 정말. 야. 이거 된장에 부친 것도 너무 맛있어. 와. 다시 먹어. 여보, 갓김치, 물김치가 기가 막히군요. 이거 가지고. 여보, 나는 이게 되게 단단하잖아, 우리 배추가. 근데 이게 내가 안 씹어져, 잘. 맛과 좋네. 그래서 나는 이파리로만 먹어야 돼. 아니면 이렇게 잘게 잘라서 먹든가. 클로즈 좀 해야 돼. 일단 드세요. 당신은 고추 작은 거 먹어. 응? 작은 걸로. 큰 건 매워. 상추도 그대로 있고, 국밥도 그대로 있고. 상추 저거 어린 상추 씻어놨는데 다음에 그래? 먹어야 되겠다. 반찬이 많아가. 봐봐. 배추로 두 가지 반찬 나오고 여보. 고추로 두 가지 반찬 나오고. 이거 다 텃밭에서 나온 거잖아. 그렇죠. 무생채 텃밭에서. 갓김치 텃밭에서. 이렇게 먹다 비벼 먹어야 되겠어. 응? 이렇게 먹다 비벼 먹어야 되겠어. 근데 당신은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여보? 왜? 왜 내가 한번 말하면 다 알아듣게 말을 했는데, 응? 응? 왜 그래? 이유가 뭐야? 알아줄게. 우와. 오곡백과가 풍성한 가을이네. 쌈이 맛있다?
맛있겠다. 아, 같이 먹어, 여보. 당신 배추쌈 당신 다 먹네? 어, 맛있어. 그러니까 배추가 너무 고소하더라, 여보, 우리 거. 그래. 아직 지금 아직 조금 찼는데. 어쩜 좋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여보. 응? 한 숟가락 얹으셔봐. 알았어. 야, 배추쌈 진짜 맛있네. 응? 나는 배추 여기다 그냥 넣고. 아, 진짜. 예. 진짜 배추쌈. 매워. 매운 거 한 개 먹고 싶은데 안 걸리네. 배추 넣은 거 같아. 김치도 너무 여보 그걸 딱 먹고 어? 이 물김치 국물을 한 숟가락 딱 떠먹는 거야. 아, 그래? 그지? 어머니 모시고 올라갔더니 이미 밥 드셨다 가고. 고추잎도 이제 마지막이다. 응? 고추잎도 마지막이다. 설이 오기 전에 한 번 더 따야지. 끊임없이 들어가네. 근데 신기한 게 밥이면 안 들어가는데 누룽지는 또 들어간다. 그치? 여기 밥 더 먹으라 하면 못 먹거든. 그치. 근데 누룽지는 들어간다. 야, 역시 누룽지라는 게 신기한 것 같아. 저 가마솥이 딱 2인용이네, 2인용. 2인용. 응, 적게 먹는 사람은 한 3인용. 그치. 3, 4인용. 어머니는 껴도 4인용. 가마솥을 당신이 잘 샀네요. 그죠? 예. 네. 감사해요. 됐어요. 아, 근데 못 먹었어.